여기는 제 고향 부산입니다.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곡에 가려고 왔습니다. 제 지인 중에 계곡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기가 막힌 계곡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... 대 13만 유튜버네. 아, 뭐 그런 거 하지 마. 아, 내랑 저기 라이브 관계 갈질 하지 마. 계곡 유튜버 계곡은 계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가는 길이 좀 험하긴해요. 괜찮아요? 슬리퍼 이거 안 미끄러워요? 오보스. 공포스가 뭔데요? 국민 슬리퍼. 국민 슬리퍼는 복귀한 스타일인데? 그건 50년 전이고. 요즘 다. 아 그래요? 이건 됩니까? 야, 오치지. 오, 다 짱. 이거 나왔지. 좀 비싼데. 그냥 그렇네. 딱 문 앞면 진짜. 딱 그게서 좀 봤어요. 와, 씨. 날씨 미쳤다. 엄청 덥네. 너무 안 돼? 저 밑에까지 있어요. 니 채널에 나온 계곡 중에 한 탑. 개인적으로 탑 1인데? 1등? 네. 어. 진짜 무조건 베스트입니다. 역시 자숙하고 복귀자답네. 제가 자숙했어요? 1년 자숙했잖아. 작년 여름 끝나고. 죽인다니까요 여기. 오 씨. 저건 말하면 괜찮은데 맞죠? 아 저게 너무 우와 그... 뭐야. 아니 근데 저기 원래 손님이랑 가려고 두 손으로 할게. 두 손으로. 슬리퍼 미끄러. 네 미끄러운 거. 아니 아까는 뭐 국민 슬리퍼라고. 아 무슨 협곡을 지나냐? 우와. 씨. 미끄러워요. 야 빠르다 빠르다. 날아라. 슈퍼 돼지. 아 비 너무 많이 나왔네. 그러니까요. 뒤로 가요. 다시 돌아갈까요? 진짜 가요? 끝까지 갔다. 아! 아 근데 아 진짜 아프겠다. 아 가자. 진짜 가요? 다리가 없으면 팔로도 간다 하는. 아 다리 떨리는데 뭐 어떻게 가요 형님. 아! 근데 양발을 못 쓰게 됐거든. 가방 주세요. 제가 몇 개야 그냥. 차라리 그긴 할 것 같아. 나는 같이 가는 정우한테 피해를 줄 생각이 없다. 이미 지금 충분히 피했는데.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여기 가져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일었겠지. 갑자기 너무 빡친다 진짜. 여기서 갑자기 왜 싸워요? 거의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그 정도인 진짜. 나만 몰랐어? 와, 야 죽이네. 괜찮죠 형님? 미쳤는데? 딱 진짜 우리들만의 형님이랑 저만의 계곡. 아, 그럼 그냥 오케이. 왔다. 무난하게 운동하시고 왔으면 무난하게 올 곳입니다. 진짜 여기는 아는 사람 별로 없는. 우와 죽이죠 형님. 야 말아 눈다 이거. 깊어요? 아니 폭 빠지는데?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형님 요 옆에만 바로 옆에만 미리 수심 보고 들어가세요. 공포가 몰려와요. 바로 푹 꺼진다. 아 진짜요? 여기 갔으면 큰일 날 거야.
이동네 물 진짜 맑다. 그런 뭐랄까 그 미국 고인물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6m 잠수 이런 거는 좀 별로였는데, 아 그러니까 초호다 입장에서 거기 진짜 네가 데리고 온 집이 제일 좋다. 아 진짜요? 아 발에 힘 주고 천천히 올리자. 아 발에 힘이 안 들어간다 진짜. 빨리 해니 아니 앞에 다리 힘을 주고. 아니 안다고. 아니 힘을 주고. 아니 아니야 힘이 안 들어간다니까. 아니야 그래도 힘을 줘야 돼. 안 그러면 다친다니까요 진짜로. 아니 계속 그렇게 하면 무너져. 제가 이미 죽여서라도 데려와겠습니다 이제. 아... 화이팅. 아 아니 화이팅. 누워보면 클라이밍 하는 거 같겠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나 신발 벗겨져 진짜. 나 진짜 계속 그럼 무너져. 아 따가워 씨. 혹시 약 같은 거 있어요? 바른 연고 같은 거 없어요? 델벤드는 없어요. 차라리 식당 가면 주지 않을까? 비싼 거 백숙 다 때리면. 어? 와 냄새. 효소 식당 벌써 지금. 식당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카페로? 네, 델벤드 같은 거. 그 국정이 갔다 오셔야 돼. 진로소, 보건진로소. 네. 그럼 자리 예약해 놓을게요. 저희 두 명이요. 예, 예. 그러면 네. 여기 백숙 괜찮죠? 백숙은 한 시간 걸리는데. 한 시간 한 50분 되나요? 50분. 빨리 하면 뭐. 예, 백숙 지금 바로 그 해주시면 제가 약 바르고 올게요. 예, 예, 네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. 아 전혀. 봐봐요. 아 혹시 개공 유튜브 보시나요? 개골 개골. 아유. 예. 어, 저 아세요? 아 형님 개골 개골? 예. 아유. 와 반갑습니다. 아야 진짜? 엄청 떠오셨어요. 저번에 그 올리셔가지고 어때요? 반갑잖아요.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보고. 아 진짜요? 아 그러셨구나. 느낌이 딱 아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? 그러니까 딱 네 시청자분들 연령대니까. 아 그렇게 나왔어. 네네 아이고 내가 먹는데. 야. 아, 개 맛있다. 양념장이 고소해가지고 들기름을 넣으신 것 같은데. 네. 아 주이네. 쑥이 쑥 들어간다. 저희 집이 정성껏 진짜 구워거든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맛있겠는데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입맛 잘 먹으세요. 아 형 같이 먹으려고. 아, 네. 맥 살아야죠.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. 아 아니요. 음료수 좀 한 잔 드릴까? 아 그렇게 한 잔 드려도 되나요? 네. 고마웠어요 제가. 네 한 잔 드실 거. 사이다, 콜라, 판타. 제 제로 콜라 있네요. 제로 있어요. 어? 미쳤다. 나 거의 뭐 BTS인데. 제가 또 옛날 전국 닮았다는 거. 전국도보다 전국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할머니 며칠 굶었어요? 다이어트 하시더니. 진짜 맛있다. 와, 야 진짜 맛있다. 따로 소금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맛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. 야, 귀가 막히네.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춥긴 한데 지금 와야 돼요. 가장 큰 개고기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. 오늘 기분이 안 나거든.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. 서울. 아, 지금 부산입니다. 부산. 예예. 예. 이, 그 개굴개굴님은 서면이고요. 저는 매니저인데 사상을 살아요. 사상 매니저.